여러분은 한국 공항 할리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한국 공항 할리먼에서 선정한 2022 산업기술성과에 소개된 19개 기술 중 그 첫 번째 5개 기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실까요? 2022년 기준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스마트폰 활용도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3%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내 손안의 작은 기기, 소위 엑소브레인이라고까지 여겨지는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문명사에 손꼽히는 필수 도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작은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탓인지 TV와 같은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를 볼 때마다 그 화질과 퀄리티에 늘 아쉬움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쉬움에 화살을 꽂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사업부는 양자점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인 옥사이드 BP의 회로층, 622L의 자발광층, 그리고 퀀텀 닷의 색변환층에 대한 각각의 기술 진보를 통해 화질 성능의 개선, 시야각의 개선은 물론 패널의 주요 스펙인 명암비, 반응속도 등을 개선해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개선된 대형 QD OLED 기술을 통해 현재 다양한 대형 OLED TV를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대형 패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상적 아쉬움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화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 및 구조의 혁신 선도를 통해 보다 나은 질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포부를 밝힌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형 QD OLED 기술이 2021 산업기술 성과 그 첫 번째 성과로 소개되었습니다. 세계 통신 시장은 초고속, 대용량, 초저지연의 세계 과제를 구현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5G 통신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5G 중에서도 sub-6 대비 3배가량 통신 속도가 빠른 밀리미터 웨이브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란 말 그대로 전자기파 파장이 밀리미터 수준,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통신 기술을 말하는데요. 전자기파의 물리적 특성상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장애물에 잘 막히고 멀리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안테나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밀리미터 웨이브 기술에서는 늘 거론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테나 기술 또한 시장의 형성에 발맞춰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드릴 LG 이노텍의 밀리미터 웨이브용 AIP 기판 기술이 이에 해당하는 고민이 적용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출시된 5G 스마트폰의 경우 6GHz 이하 대여, 그리고 2.6GHz 이상의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다만 국가별로 밀리미터 웨이브의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기존 상용화가 먼저 이루어진 미국의 대역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밀리미터 웨이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대의 추가가 필요하게 되었죠. LG 이노텍은 이와 같은 시장의 니즈를 빠르게 간파하여 세계 최초로 고유전율의 기판 개발을 통해 안테나 사이즈를 약 43% 수준으로 감소하도록 설계함은 물론 신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저유전, 고유전 하이브리드 구조의 개발, 회로 표면의 거칠기를 최소화하여 구현한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 손실 저감 기술 등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밀리미터 웨이브용 AIP 기판 성능을 확보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5G 시대의 도래로 인한 고주파 수신의 필요성에 맞춰 AIP 제품 시장 기술을 선도했다는 의미에서 LG 이노텍의 밀리미터 웨이브용 AIP 기판 기술이 2022 산업기술 성과 그 두 번째 성과로 소개되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은 차량의 자율주행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눈에 관한 기술은 어디로부터 도입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술은 적외선을 사용하는 기술인 라이다 센서 기술일 것입니다. 전자기파 스펙트럼상에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살짝 길어 물체를 식별하는 데 우수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라이다 센서는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적용된 디바이스의 단가가 비싸진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미징 식별 기능을 비교적 저렴한 레이더 기술을 통해 해결한 기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인공지능 4D 이미징 레이더는 약 77GHz 대역, 그러니까 파장이 약 4mm 정도의 밀리미터파를 활용하여 라이다와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 및 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스마트 레이더 기술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차량용 자율주행 레이더는 물론 독거노인 안전관리 및 요양시설의 안전관리,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학교 안전관리 및 화재 등의 재난 안전관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레이더에 노출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잘 지켜주면서 언제 어디서든 안전을 위한 가상의 눈이 되어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인공지능 4D 이미징 레이더 센서가 2022 산업기술 성과 그 세 번째 성과로 소개되었습니다. 국내 총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는 소재, 부품, 장비, 통칭 소부장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부장 산업은 주조와 금형, 열처리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뿌리 산업이 담당하고 있죠. 그러나 뿌리 산업은 현재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 그리고 환경 문제라는 커다란 숙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산업의 특성상 고된 수작업이 많고 공장 자동화가 어려운 주조산업의 경우에는 자꾸만 커져가는 인력난의 허덕이다 보니 산업 생태계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주조산업 생태계에 빛을 밝혀줄 아이템이 등장했으니 바로 주식회사 삼형기계의 바인더 분사 방식 샌드 3D 프린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고속, 대면적, 그리고 400dpi의 고해상도로 최단 9시간 이내에 설계한 부품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만든 프린터의 스펙. 샌드 3D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바인더, 경화제, 클리너의 국산화 및 샌드 3D 프린터 기반, 스마트 공장 솔루션 실현 등을 통해 최적화된 몰드를 빠르게 만들어 주조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유연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했죠.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뿌리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왔다는 의미에서 삼형기계 주식회사의 바인더 분사 방식 샌드 3D 프린터 기술이 2022 산업기술 성과 그 네 번째 성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들이 자주 보입니다. 과거 LPG 충전소의 대중화가 LPG 차량의 보급으로 이어졌듯 이제는 충전 인프라의 확산 덕분에 친환경차 시장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또한 현재의 추세에 반영하는 다양한 기술 개발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적재하여 상대적으로 엔진차들에 비해 차량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만큼 관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이를 역이용하여 전기차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식 브레이크에 의한 마찰류로 소진시키는 것이 아닌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로 일부 전환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생제동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조금이라도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전기차에게 있어 회생제동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데요. 현대모비스는 바로 이 회생제동 시스템의 극대화를 위해 이 기술을 전 후륜에 독립적으로 구동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뒷바퀴, 즉 후륜을 이용해 구동하는 기반의 올휠 드라이브의 차량의 경우 후륜의 회생제동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이는 차량의 주행 불안정성을 가져오기 쉬워 도입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끄러운 노면, 둔턱, 비포장 노면 등의 환경에서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술, 제동이 시작될 때 앞바퀴와 뒷바퀴의 회생제동을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기술 등을 통해 후륜 회생제동량이 필요한 차량에서도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이렇게 되면 기존 유압식 회생제동 브레이크 대비 중량 및 가격 경쟁력 3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데다가 우수한 MVH 성능 및 압력 제어 성능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도심 속의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 나아가는 전기차 시대, 현대모비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후륜 독립구동 회생제동 시스템인 iMAP이 2022 산업기술 성과 그 다섯 번째로 소개되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지금까지 한국고어 한림원 선정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2022 산업기술 성과 19개 성과들 중 첫 5개 기술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추가로 업로드될 3개의 영상에 걸쳐 남은 14개 성과들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공학을 쿠키처럼